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인플루언서 계정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언서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팔로워를 보유한 이를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종합 디지털 미디어랩 및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DMC 미디어는 국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이용시간, 플랫폼별 강약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22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1개월 내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9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9%가 인플루언서 계정을 팔로잉한다고 답했습니다. 브랜드 계정을 팔로잉한다는 응답도 61.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소소하게 볼만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DMC 미디어는 소셜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콘텐츠 소비 채널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활동의 이유로 친구의 게시물 열람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보 검색하기, 댓글 등 사람들의 반응 보기, 다른 계정에 콘텐츠 저장하기 등 콘텐츠 소비 채널로 활용하는 경향도 높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즐겨 찾는 정보와 콘텐츠 분야는 일상 취미 관심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최신 뉴스, 쇼핑 브랜드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즐겨 찾는 쇼핑과 브랜드 정보는 콘텐츠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리뷰 콘텐츠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품의 사용법과 스타일링, 튜토리얼 등 활용 팁,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구매처 정보가 뒤를 이었습니다.